라반테크 마스터즈 경기 결승전 경기를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전원지지 내구 레이스를 한번 만나보셨고요. 네. 아, 선수들이 아주 그냥 관리하는 60분의 그 관리의 묘미를 한번 보여줬었습니다. 마라톤과 비슷한 경기입니다. 네. 네. 자, 이제 만나볼 경기는 이제 아만테 컵 경기가 되겠는데, 아만테 컵이 항상 경기력이 굉장히 만족스럽거든요. 예, 사실 어떻게 보면은 원메이크 레이스라는 것이 주는 매력도 있고요. 아담하고 어떻게 보면 집에까지 끌고 갈 차일 때도 많고, 자기 차라는 느낌도 강하고, 또 여기 굉장히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 드라이버, 아니면 유능한데 아직 상위 클래스 안 올라간 드라이버, 이렇게 실력이 출중한 드라이버들이 어떻게 보면은 적절한 사이즈의 차를 타면서 최대한 성능을 끌어내기 좋은 환경이 갖춰진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그 선수들이 언젠가 뭐 다른 무대에서도 만나기를 한번 기대하면서 오늘 경기 지켜보시는 그 재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최근에 경기에서 아반떼컵에서는 아무래도 주목할 만한 선수는 최강빈 선수, 지금 1위를 달리고 있는 최강빈 선수, 2위인 박동섭 선수, 그리고 3위인 박희찬 선수 정도가 이제 굉장히 눈에 들어오는 상황이 되겠고요. 그렇죠. 김동규 A 선수, 다가스모터스의 김동규 A 선수가 4위를 따르고 있는 현재 상황이 되겠습니다. 남성민 선수, 이동현 선수까지고요. 자, 사실 오늘 가장 그 선두 맨 위에 그리드의 주인공은 원래 이동현 선수인데, 네. 룰에 따라서 이제 아래쪽에서 네 번째 그리드 출발인데요. 네, 이 레이스 원메이크 레이스지만 여러 가지 이제 세팅이나 부품 뭐 이런 것들 제대로 규정에 맞게 잘 했는지 확인을 합니다. 이거 확인 안 하면은 몰래 막 갑자기 뭐 게임식으로 하면 부스터를 탄다든가 막 이런 거 해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검차라는 거, 차를 검사하는 검차를 하는데 이 시간을 안 지켜가지고 이동현 선수가 어제 폴 포지션을 땄는데 3그리드 타자키를 받아가지고 4그리드로 갔습니다. 어제 우리 7명이 이 검차 시간, 이런 시간은 정말 정확히 준수해야 돼요. 근데 저번에 다른 클래스에서도 있었지만 뭐 핀레인을 나오는 시간, 뭐 아니면 검차 시간, 이런 거 시간 0.001초라도 어기면 어긴 겁니다. 그래서 3그리드 페널티가 나왔어요. 네. 좀 아쉽게 된 것이 이동현 선수가 지금 지난번에 8위를 냈었고 현재 6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만 1, 2위를 제외하고 나머지 선수들의 격차가 이렇게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이라, 네. 아, 이번 거 그 3그리드에 대해서 이제 뭔가 좀 보여줬으면. 왜냐면 올해 네. 내내 이동현 선수가 사실 그 아주 좋은 모습을 못 보여줬었고 작년까지만 해도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그렇죠. 올해 좀 뭔가 보여주나 했는데 아쉽게도 그렇게 페널티를 받고 말았습니다. 또 예선 기록이요. 네. 지금 아까 우리 성승원 캐스터님께서 짚고 갔던 것처럼 이동현, 박동섭, 최강빈, 이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이 선수들만 1분 35초대예요. 네. 나머지는 1분 36초대. 그러니까 이동현 선수 그 중에서도 가장 돋보였는데 그 검차 시간 때문에 4그리드. 요거 조금 많이 아쉽습니다. 어쨌든 그럼으로 인해서 박동섭이 또 어쨌든 예선 포를 잡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요새 신의 가장 떠오르는 슈퍼스타죠. 네. 최강빈 선수가 이 그리드를 잡았는데 사실 그 지난번 용인에서 하고 좀 비슷한 양상이에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이런 말씀을 한번 했었거든요. 박동섭이 최강빈을 넘어가면은 그리고 다시 막고 간다면은 좀 뭔가 좀 재밌는 경기가 펼쳐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최강빈이 그냥 빼버렸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박동섭이랑 그 약간의 그 격차를 벌였는데 오늘은 박동섭 선수가 1위를 차지했기 때문에 어쨌든 1위를 달면서 최강빈을 막고 간다면은 오늘 뭔가 또 혈전이 펼쳐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1번의 의미가 있죠. 그렇죠. 디펜딩 챔피언, 지난해 챔피언이고요. 네. 또 박동섭 선수와 최강빈 선수가 은근히 올해 또 1, 2 그리드에서 승부를 많이 벌이는데 네. 바깥쪽 첫 코너 기준으로 바깥쪽이 흰색 차량이 1번 박동섭 선수가 되겠고요. 안쪽에 63번 그 약간 검은 느낌의 최강빈 선수의 차량 누가 과연 첫 코너를 점령을 할지, 뭐 그런다고 승부가 끝나는 건 아니고요. 아반떼컵 마스터즈의 특징상 거의 한 랩 끝날 때까지, 특히나 지금 상설 코스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거의 한 랩 끝날 때까지 두 대, 세 대가 나란히 달리는 모습 충분히 볼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이 두 대 차량은 지난번 압도적인 장면을 많이 보여준 바가 있었습니다만 오늘은 어떨지 한번 지켜보시고요. 김동규 선수 A가 되겠습니다. 현재 시즌 4위 26포인트대를 잡고 있고요. 지난 라운드에서는 9위를 차지했었던 선수였고요. 바로 이제 이동현 선수 좀 아쉽게
룰적인 측면에 인해서 그리드는 좀 내려앉았습니다만 예선 성적 가장 좋았던 현대모비스의 2번 넘버 이동현 선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동현 선수 원래 1번 출발인데 3개의 그리드 강등을 받고 지금 4번 그리드 기다리고 있는 이동현 선수고요. 네, 뭐 선수가 뭐 사실 일부러 늦거나 그런 건 아니고 뭔가 사정이 있겠죠. 그렇죠. 있는데 네. 이런 모터스포츠에서 시간 엄수는 뭐 이유 여할 불문하고 뭐 꼭 필요하다는 거 참 그래서 아쉽다는 표현으로 네, 계속 넘어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동현 선수가 포를 어쨌든 잡았었잖아요. 그 얘기는 언제든지 앞에 있는 선수들을 기록을 냈었던 선수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잡을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질 거고요. 그리고 이동현 선수가 아주 많이 뒤로 간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사실 보통 레이스를 하게 되면은 차량에 트러블만 없을 때는 5등까지는 1위를 노려볼 수 있는 기회가 언제든지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이렇게 바로 눈에 보이는 것처럼 그렇죠. 말이죠. 네. 자, 지금까지 전반적인 그리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쭉 한번 정리해 드리죠. 자, 오늘 반대급 결승 최종 그리드입니다. 박동섭, 최강빈, 김동규, 그리고 이동현 선수입니다. 박희찬, 박강호, 남성민, 추성택 선수가 8번. 차종 선수와 조용근 선수, 김재균 선수와 장영일 선수가 뒤를 따릅니다. 김종혁, 하창수, 허재영, 정병민 선수고요. 재성욱 선수와 손동욱 선수, 그리고 장문석 선수가 바로 뒤에서 경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김준서 그리고 안찬수 선수 역시 다음 경기 기다리고 있고요. 이인용 선수가 마지막 모습을 드러내고 있네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뭔가 모종의 이유로 레이스 스타트를 못하는 경우에 저게 그리드를 비워놓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반떼컵 마스터즈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차종, 그 차종으로 아반떼로 하기 때문에 이 차의 특징, 작죠. 지금 오늘 여러 가지 준비했던 차 중에서 가장 작은 것과 거의 같은 수준. 이 아반떼도 나왔었으니까요. 가장 작은 건데 이게 트랙에 첫 코너 지나서 W자 모양으로 왼쪽 오른쪽으로 지나는 동안에도 사이드 바이 사이드로 두 대까지 충분히 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많은 배틀 장면 보실 수 있을 거고요. 보통 트랙도 살짝살짝 나갑니다. 그런 장면들이 많이 눈에 띌 것 같네요. 그래서 사실 더 재밌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상당히 그렇죠. 좀 많았죠. 그런 경우가 18랩입니다. 랩도 짧아서 지금 상황에서는 순식간에 경기가 또 흘러갈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높은 아반떼컵 마스터즈인데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실질적으로 나는 아반떼컵이 최고 재밌어 네.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사실 이 차량의 상승 속도가 그렇게 빠른 차들은 아니잖아요. 네. 그 때문에 좀 재밌는 상황이 이 서킷에서 사이드 바이 사이드가 한 3대까지 혹은 4대까지도 사이드 바이 사이드 상황이 그렇죠. 펼쳐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단은 박동섭 선수가 1위를 차지하게 됐지만 인코스는 최강빈 선수가 지금 자리를 잡은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스타트 때 과연 최강빈이 박동섭을 넘어갈 수 있을지 1위를 잡아서 어쩌면 박동섭이 스타트를 잘해서 인코스를 바로 잘 잡을 수 있을지 지난번 용인에서 박동섭 선수가 스타트 실수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만약에 그 장면이 또 나오면 박동섭 선수, 최강민 선수 그렇습니다만 뒤에 김동규 선수와 이동현 선수가 있는데 네, 만만치 않거든요. 사이드 바이 사이드 바이 사이드 바이 사이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주 이 넉 대의 차량 초반부터 상당히 좀 흥미로운 출발 싸움을 펼칠 예정인 이 넉 대의 차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코리아 인터내셔널 서킷의 특성상 여기 이제 상설 코스의 첫 코너 W 모양이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제 추월 시도에서는 안쪽이 추월 라인이다. 바깥쪽이 빠르지만 안쪽을 추월할 때 이용한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데 안쪽이 바깥쪽이 되고 바깥쪽이 안쪽이 되고 바깥쪽이 안쪽이 되고 이게 계속 바뀌는 게 연달아 나온다는 뜻이라 상당히 재밌는 승부가 첫 세 코너에서 나올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어떤 코스에서는 그런 지역 어떤 서킷에서는 그런 코너를 그래서 메비우스 코너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름 잘 지었네요. 네, 겉과 안이 계속 바뀐다고 해서 그런 표현을 좀 쓰더라고요. 자, 그런 장면에서 오늘도 거기서 추월 시도가 상당히 좀 많이 나왔었는데 이번에 이 넉대도 그런 장면을 만들 수 있는지를 한번 지켜보시고요. 지금 화면에 보시면은 굉장히 옆으로 공간이 여유가 있어 보이죠? 나란히 달리면 넉대 네. 넘겠네요. 네, 꽉 채우면은 한 6대까지도 잘하면 6대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추석 귀경길 기준으로 6대 충분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빡빡하니까 그때는. 자, 오늘의 그 마지막 경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반떼컵 마스터즈 결승전 경기. 이 노을이 이 햇빛은 또 변수가 안 될까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될 수 있어요. 제가 사실 이 시간대에 사실 이 경기장에서 레이스를 해봤는데 네.
3번 코너에서 4번 코너로 올라갈 때 언덕으로 올라가거든요. 네. 그때 눈이 살짝 부셔서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 달리 순간적으로 완전히 정면으로 해를 바라봐야 되는 상황이 네. 있어요. 지금 우리 모델도 지금 눈을 살짝 예, 찡그리고 있는 게 저쪽 가는 방향에서 사실 잘 안 보여요. 언덕 올라갈 때. 저희가 찡그렸을 때하고는 사뭇 느낌이 다르군요. 네. 네. 이게 또 이제 뭐 준비를 돈을 좀 쓸 수 있는 드라이버라면 바이저에다가 막 이거 발라가지고 네네. 예, 이거 테이프 붙여가지고 약간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어둡게 하고 올 텐데 이게 또 해가 지는 상황이라 우리가 보는 것보다 또 이제 약간 시간 지나면 어두워요 이 트랙에서. 네, 그렇죠. 근데 어둡게 하는 게 결코 자, 좋은 선택이 제가 말한 지금 이 아까 이 구간인데 3번에서 4번 올라온 이 언덕에서 딱 올라갈 때 눈이 상당히 부시거든요. 아 그렇군요 여기가. 네, 정말 저는 이제 이 시간에 레이스를 해봤었는데 네. 되게 눈이 부셔가지고 순간적으로 약간 시야를 잃었었던 적도 있어요. 근데 이제 스타트를 하면서 선수들이 이제 올라가잖아요. 사이드 바이 사이드 상황에서 누군가 하나가 잠깐 이렇게 안 보였을 때는 안 보이면 잠깐 이제 뭔가 악셀을 뛰거나 뭔가를 행해지면은 네. 그걸로 인한 변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 언덕이 똑바로 올라가는 언덕도 아니고 올라가면서 돌아요. 그 안 보여가지고 직진만 해도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사실 뭐 저희가 뭐 터널만 갑자기 들어가도 반사적으로 브레이크를 밟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자기신도 모르게 갑자기 어두워지는 네. 순간. 레이스에서 반사적으로 브레이크 밟으면 진짜 때려죽일 잘못이죠. 그거는 네. 날린 게 뭐 그런 경우도 있다는 말씀이시지만 선수들은 안 그러겠지만 예.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식으로 순간적인 반응이 나올 수 있어요. 네, 근데 실제로 저는 네. 거기서 눈이 부셔서 조금 힘들어봤던 적이 있기 때문에 네.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실 그 지금 제가 코스가 이게 선두권을 달리고 올 때는 눈이 부셔서 아 정말 힘들다. 근데 어느 날 이제 차량의 트러블로 인해 그래서 완주를 위해서 그냥 천천히 달릴 때 있거든요. 네. 그때는 저쪽에 있는 그 3호 건설의 그 크레인이 있는데 네. 그걸 보면서 달리면 상당히 멋있어요. 내가 여기서 지금 레이스를 하고 있는 건지 경치를 느끼는 건지 약간 그걸 레이스 그런 생각이 크루즈인데요? 네. 약간 크루즈의 느낌인데 그런 상황이 좀 가끔 오기도 합니다. 실제로 네. 아 그만큼 멋있는 네 사실. 되게 멋있어요. 네. 저기서 구간이죠. 네. 사실 이 서킷이 만들어지고 첫 경기가 열린 게 F1 코리아 그랑프리 2010년도인데 네네. 그때도 약간 좀 경기가 지연되면서 이제 해가 질 때 네. 물론 그때 비가 와가지고 좀 더 어둡기는 했지만 네. 그때도 저 3호 건설 저 경치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해외 중계진들도 되게 멋있었어요 진짜. 네. 그래서 저 7번 코너를 넘어갈 때 저게 딱 보인다 그래가지고 네, 저기를 그 3호 크레인 코너 막 외국에도 그렇게 부르는 애들이 있어요. 광고가 제대로 됐군요. 그렇죠. 근데 보이기는 거기가 이제 다른 브랜드가 붙어 있죠. 네, 잘 나오네요. 그냥 네, 나오네요. 네. 우연히 겹쳤습니다. 네. 아, 우연히. 우연히 보인 겁니다. 네, 이거 아반떼 건과 좀 겹치는 게 있네요. 예, 네, 네. 그렇죠. 아, 그러네요. 그러네요. 이게 우연히 뭔가 겹칩니다. 네. 자, 이제 얼마 시간이 남지 않았습니다. 아, 그리고 말씀드렸었던 그 반짝거림이 네. 생각보다 해가 좀 빨리 넘어가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확 좀 기우는 느낌이 있습니다. 해를 보면 눈이 부시고 다른 쪽은 너무 어둡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이게 참 두 네. 가지로 골머리가 아픈. 지금 여기도 보면 화면에 보면은 저 뒤에 있는 그리드에 지금 서 있는 선수 안 보이잖아요, 자들이. 네. 실제로 이런 느낌이에요, 달리면. 아... 그리고 저는 여기서 이제 6000 클래스를 저 옛날에 탔었었는데 네. 6000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글래스 같은 경우가 유리가 아니거든요. 네. 아, 그렇죠. 네. 폴리카보네이트 렉산이라는 재질로 돼 있는데 그게 스크래치가 좀 나면은 햇빛이 퍼진 완전히 퍼져서 진짜 순간적으로 아무것도 안 보여요. 진짜. 아, 네. 네, 실제로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자, 이게 자연에 대한 뭐 저희가 뭐 비에 관련된 건 너무 네. 직관적이긴 한데 네. 이 해가 넘어가는 이 과정에서의 그런 장면들이 참 인상 깊은 변수가 되겠네요. 네. 이 시간에 이렇게 레이스하는 경우가 흔치가 않아가지고 저희가 중계는 아마 처음인 것 같아요 올해는. 그렇습니다. 일몰이죠 지금. 그렇죠. 네. 밤 경기는 했는데 이런 경기 처음이에요. 이게 나이트 레이스 바로 이 직전에는 살짝 완전 해 떨어지기 바로 직전에 출발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만 그렇죠. 이거는 넘어가고 있는 중간이라 아, 이 1분 참 일단 출발 자체는 굉장히 로맨틱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많은 차량들이 기다리고 있는 현재 오늘의 마지막 경기. 이 포메이션 랩 준비도 잘해야지 될 거예요. 트랙 상황이 아까하고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아까 트랙이 굉장히 뜨거웠는데 빠르게 식어요. 이게 해가 넘어가려고 그러면. 지금 저희가 잠깐 쉬는 시간에 밖에 나갔었는데 네. 바람이 엄청 세서 네. 이것도 좀 많이 놀랐었거든요. 네, 지금 바람이 상황이. 저기 풍선이 전남 GT의 풍선과 그 프랭카드가 바람에 날리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네요. 굉장히 예의 바르게 거의 90도로 인사를 하고 있거든요. 트랙에. 네. 차고와 차의 중량 그다음에 뭐 이런 몇 가지 특징에 따라 가지고 바람의 영향을 받는데 이 차는 가볍고 차가 높은 편입니다. 그럼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을지 적게 받을지 상상이 가시죠? 그렇죠.
그리고 어쨌든 이 차량들이 터보 차량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차가운 공기를 받으면 받을수록 차는 더 빨라집니다. 아, 그것도 또 좋은 재미가, 아, 재미 요소가 되겠네요. 자, 평균 시속이 이제 115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 최고속은 아닙니다만 평균 속도를 그렇게 유지하면서 선수의 경기를 펼치는 그런 좋은 장면들이 있었는데 어떨지 포메이션 랩이 진행이 됩니다. 아, 오늘 처음으로 이제 평안한 출발을 좀 보여드리는데요. 그렇네요. 포메이션 랩 동안 자리를 잡게 되는데 이게 어차피 스탠딩 스타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바퀴 돌아와가지고 그리드에 정면합니다. 지금은 세이프티카가 리드를 하고 있죠. 오늘 다른 경기에서 세이프티카는 안 나왔죠. 네, 다행이죠. 네, 그나마 다행히 안 나왔는데 일단 굉장히 짧아요. 짧아가지고 이거 세이프티카 상황 만약에 나오면은 세이프티카 상황이 굉장히 오래 진행될 수 있어요. 한 번에 몰아가지고 이거 그 안전한 자리를 만들려고 세이프티카가 나오는 건데 금방 돌아오잖아요. 차들이. 그러니까 산술적으로 예전에 세이프티카가 두 개의 랩을 소화했다면 진짜 실제로 거의 네 개 랩이거든요. 그렇죠. 여기는 그러니까 훨씬 더 응축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차들이 이렇게 쭉 지나가면 세이프티카 상황이 거의 첫 랩에도 작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아까 갔나? 그런데 또 와요. 금방. 이게 이렇게 금방금방 와버리면은 작업을 빨리 못 해가지고 좀 지연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포메이션 랩 굉장히 천천히 가요. 신중하게 가는 거예요. 네, 일단은 뭐 앞쪽에서 네, 페이스크 SC 차량이죠. 네, 세이프티카가 천천히 가고 있습니다. 추석의 도로 상황을 미리 한번 만나보네요. 네. 사실 이 정도만 들려도 좋겠는데요. 3주 남았죠. 네, 안전 귀가 좋은 고향길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박동섭 선수, 최강민 선수, 김동규 선수, 특히 박동섭과 최강민 선수. 지금 뭐 지난번에도 박동섭 선수가 현재 시즌 2위, 지난 라운드 2위. 네. 최강민 선수가 시즌 1위, 지난 라운드 1위였는데 양 선수의 점수 격차가 5포인트입니다. 네. 아, 양 선수 아주 재밌는 경기예요, 이번 시즌. 일단은 뭐 포인트도 포인트지만은 어쨌든 박동섭 선수가 뭔가 치욕스러운 경기 때문에 안가품을, 대가품을 해주기 위한 아주 보여주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기뻐하고 마무리 졌습니다. 언급하신 대로 약간 미묘한 네. 감정선이 남아 있을 만한 싸움을 할 만해요, 사실은. 네. 자, 이제 첫 코너에서의 싸움. 뭐 당연한 얘기지만 랩 타임 차이가 좀 있어도 첫 코너까지는 그렇게 속도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 스타트가 좋으면 첫 코너에서 상위권에서는 누구든 선두를 노려볼 만하고 또 몇 코너 지나면서 한두 대 더 추월하는 상황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일단 스타트 잘해야 돼요. 그리드를 잘 벗어나야 돼요. 맞아요. 세이프티카 들어가도 다 천천히 가네요. 특히 6번인 5번이죠. 박희찬 선수. 그리고 뭐 박희찬 선수가 이제 3위인데 약간 아래쪽에 처져 있는 상황이고 5위, 현재 시즌 5위인 남성민 선수도 지금 7번 쪽에 있는 상황이라 아, 주인권에 그 이 두 명의 선수가 치고 올라오는 그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남성민 선수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 드라이빙 성향이 상당히 공격적인 드라이빙 성향인데 오늘 좀 뭔가 또 보여주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자, 어쨌든 오그리드의 준피트 팀의 또 박희찬 선수도 계속해서 요새 계속 치고 올라오기 때문에 아, 탑3죠. 네, 무시 못하는 선수 중에 한 선수입니다. 워낙 박동섭 선수와 최강민 선수 이 두 선수의 포인트가 높아서 그렇지 네. 언급해드린 그 두 명의 선수도 지금 상위권에 계속 속하고자 하는 순위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 되겠는데요. 자, 이제 정렬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조금 더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스탠딩 스타트를 준비하고 있는 오늘의 마지막 경기 아반테컵 마스터즈 경기. 자, 지금 이제 후미권 선수들이 아직 그리드를 다 잡지를 못해서 아직 출발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씩 차례를 잡고 있습니다. 정경민 선수의 14번, 16번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이인용 선수까지 모두 그리드에 안착을 했습니다. 자, 이제 원하던 깃발이 나복입니다. 출발을 준비해야 되는 선수들 오늘 마지막 경이 2018 전남 GT와 함께했던 경입니다. 아반테코 마스터즈 불이 다 들어오고 출발했습니다. 아, 오늘은 최강민 선수가 느리고 박동훈 선수가 빨랐던 것 같거든요. 그 주인공의 차량이 약간 문제가 있다면 약간 처지는 차량도 눈에 띄고요. 아, 지금 스타트가 완전 실패한 드라이버도 있었는데 다행히 사고 안 났어요. 자, 하지만 흰색
차량이 먼저 위로 치고 올라가는 장면이 보였습니다. 박동섭 선수고요. 네. 이거거든요. 중앙. 네. 또다시. 비비고 들어오는데요. 저기 막 끼어있는 드라이버는 뭐 할 수가 없어요. 가운데 끼면. 이거 좀 약간은 데미지를 많이 받고 출발하겠는데요. 타이어를 했기 때문에 정말 위험했어요. 자, 중앙지역에서 세 군데 정도가 지금 문제를 아는 채 출발할 수밖에 없는 현재의 시작인데요. 자, 아까 말씀드린 네 대가 사이드 바이 사이드로 지금 들어오는 장면이 있었고요. 네. 자, 오늘 좀 살펴본 이후에 약간 공간을 잡고 있는 선수들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추성택 선수가 굉장히 많이 올라온 것 같은데 이거 확인을 조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묘한 징크스가 있거든요. 처음에 카메라 잡힌 선수가 은근히 출발이 좋더라고요. 네. 네. 추성택 선수가 됐고요. 어쨌든 박동섭, 최강빈의 구도는 유지는 됐고요. 1, 2위. 근데 처음부터 둘이 따로 나가네요. 지난번도 그런 장면들이 좀 있었는데 약간 뒤쪽에서 추격하는 선수 25번 김동규 선수고요. 이동현 선수 2번 역시 뒤를 다루고 있습니다. 초반에 있었던 이 4개의 차량은 넉 대의 차량은 그대로 순위를 유지한 채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네, 선두권에서는 크게 순위 변화가 없었던 상황이고요. 1, 2, 3, 4 그리드가 그대로네요. 추성택 선수 역시 유지하겠네요. 올라왔습니다. 추성택 선수 5위. 네. 스타트 이후에 접전 상황, 우리가 걱정했던 그 사이드 바이 사이드 상황에서 추성택 선수가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자, 인코스 살짝 찔러보려는 장면 나왔었고요. 자, 박동섭 선수 계속해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가운데 아주 매우 바짝 따라붙는 최강빈입니다. 계속 싸워도 사실상 시간이 부족할 수 있는 이 아반떼급 경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마 경기 끝날 때까지 저 두 드라이버가 혹시 추월에 성공하더라도 달아나지 못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박동섭 선수도 오늘만큼은 아마 웬만해서는 틈을 안 내줄 것 같은데 제가 꼭 이렇게 얘기하면 바로 틈을 내주는 상황이 나올 거라서 조금 걱정이 되는데요. 매우 바짝 붙이는 최강빈입니다. 네, 시작부터 뭐 경기 파이널 랩처럼 싸우고 있어요. 자, 인으로 살짝 찔러보려고 하지만 그래서. 자, 페이크가 좀 컸습니다. 최강빈. 자, 뒤에서 상대편을 바라보고 있을 때 김동규 선수도 그 뒤쪽에서 한 2초 정도의 격차로 따라붙고 있는 상황이고요. 엔지 돌고 있습니다. 최강빈, 박동섭. 1, 2위와 2, 3위 격차의 차이를 생각하면은 지금 박동섭 선수가 느린 게 아니라 최강빈 선수가 빠른 거죠. 계속 압박을 심하게 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나라 1, 2위를 달리고 있는 두 팀의 선수 되겠는데요. 박동섭 선수가 초반부터 이렇게 나오냐라고 약간 조금 신경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상황에서 박동섭 선수, 최강빈 선수. 지금 순위를 만족한 채 다음 타임 왔고요. 그리고 뭐 나머지 천원들도 욕심을 여러 군데에서 좀 많이 좀 보여주고 있어요. 뒤쪽으로 많이 밀렸네요. 네, 트랙을 완전히 벗어난 마지막 코너에서 무리를 했던가 아니면 살짝 접촉이 있었던 것 같고요. 박동근 선수는 최강민 선수 계속 붙잡아두고 있는데 일단은 박동근 선수가 못 따라가는 건지 안 따라가는 건지는 지금 확실치 않은데 저희 느낌으로는 못 따라가는 거거든요. 예, 제가 보기에도 못 따라가고 있는 것 같고요. 일단은 최강민 선수의 페이스가 너무 좋고요. 코너링이나 직선이나 뭐 모든 구간에서 최강민 선수가 조금은 더 빨라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가장 빠른 1분 36초를 한 번 랩 돌자마자 바로 만들어내고 있는 네. 35초대 근처까지 만들고 있는 최강민 선수의 속도인데요. 그러니까 박동근 선수가 지금 굉장히 빨라요. 저 결코 느린 게 아닌데 최강빈 선수가 그거를 따라 붙으면서 같은 페이스를 계속 내고 있으니까 저렇게 압박이 되는 겁니다. 네, 두 선수만 1분 36초를 지금 찍어내고 있습니다. 약간 빠르게 최강빈 선수가 뒤쪽 압박하죠. 박동섭 선수가 사실 이런 그림을 지난번 라운드에서 원했었거든요. 그렇죠. 사실 그때 박동섭 선수가 이제 스타트 미스를 해서 이제 3위까지 밀려가지고 이제 1, 2위 싸움이 안 되고 2, 3위 싸움이 오래 진행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여기서는 좋게 넓게 해주면 들어 가죠. 한창수 선수 35번이 빠져가는 모습인데요. 자, 1, 2위도 치열하지만 주인권도 상당히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박희찬 선수가 좀 많이 밀려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네요. 네. 선수 위에서 출발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아반떼급 마스터즈의 특성상 이게 차가 이제 전륜구동이기도 하고 살짝살짝 저렇게 잔디밭 밟아주면서 달리는 경우가 많이 나와요. 그것도 위험해지지가 않죠. 지점 구간에서 욕심을 여러 대가 동시에 부리는데요. 이쪽 저쪽에서 배틀이
햇빛이 화면에 싹 들어오면서 뭔가 낮과 밤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죠? 자, 여기서 바로 27번 박강호 선수가 지금 끊임없이 붙거든요. 네, 지금 접촉이 살짝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아우 이건 뭐 네 대가 그냥 한 덩어리로 갔는데요. 자, 그런데 일단 탈출을 하면서 조금 더 빨리 올라가다 박강호 선수인데요. 그 사이를 파고들었어요. 네. 박광우 선수 올라왔습니다. 이동현 선수 바로 뒤입니다. 추석대 선수를 제선했고요. 네. 사실 그 3번 코너 지나서 4번 코너로 향하면서 언덕으로 올라갈 때 그 네 대가 이제 나란히 붙어가면서 그냥 나란히 가겠거니 하는데 한 대가 갑자기 그 사이를 파고 나온 그게 바로 박광우 선수였거든요. 네. 뭘 노렸을까요? 사실 다들 그냥 출발할 때 저속에서 가속을 하면서 그냥 똑같은 속도겠거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박강호 선수는 앞쪽에서 더 빨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느린 차를 기다려줄 필요 없이 바로 옆으로 틀면서 빠져나올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거고요. 자, 박희찬의 34번이 이번에 추성택을 노립니다. 추성택 바깥쪽으로 일단 사이드와 사이드가 좀 오랫동안 유지가 되고 있는데 코너를 만나기 바로 직전까지 그대로 달려갑니다. 하지만 여기서 누가 먼저 포기하나요? 뒤에 하나 더 붙는데요. 32번 차지용 선수까지 합류합니다. 하지만 다음은 안쪽이 추성택 선수죠. 자, 추성택 선수 아슬아슬했는데 결국은 막아냈는데요. 하지만 긴 피스트레이트 지나가야 돼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그냥 붙어있거든요. 이제 저 정도면 일단 출시도는 할 수는 있는데 어느 쪽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이거 다음 차 한 대만 생각하면 다른 차들이 옆에 또 있어요. 여전히 붙어있습니다. 이번에는 안쪽 바깥쪽도 바뀌는 W 구간 여전히 위로 올라가 있던 박강우 선수, 박희찬 선수, 추성택을 뒤로 밀어냈는데 그 추성택이라는 먹잇감을 차지한 것 여전히 또 김재균도 같이 노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잖아요. 네. 네, 저게 타이어 렉 때문에 네. 방향을 좀 틀면서 그, 다른 선수가 좀 되게 위험한 장면이 나왔어요. 그 선수들끼리 사이드 바이 사이드를 하면서 상대 선수를 보호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그걸 밀어서 밖으로 보내려면은 어디로 가라는 겁니까? 그렇죠. 저렇게 밀어서 내보내는 것만으로도 사실 페널티 사유예요. 네, 그 접촉이 있죠. 없어도 여기는 그들만의 경기. 그렇습니다. 근데 정말 대단한 게 배틀을 하면서 36초 때를 기록하는 참 대단합니다. 예, 다른 선수들은 37초 때, 38초, 39초 때 싸웠는데 잠깐만요, 지금 저거는 뭔가 브레이킹 미스든가 접촉이 있어서 한 대가 나갔고 이쪽 저쪽에 지금 오른쪽 차를 아직 막으면 왼쪽으로 누가 들어오고 라인을 박희찬이 인코스 잡고 라인을 또 아웃이라면서 그려서 장문석 선수도 손동욱 선수였는데요. 여기 접촉이 있었네요. 네, 접촉이 있었어요. 빠져나왔었던 김준서 선수의 차량과 22번 장문석 선수의 차량에 충돌이 있었습니다. 김준서 상당히 나이가 어려요. 20살인데 네, 카트부터 해서 출발해서 올라온 선수인데 어쨌든 상당히 기대가 되는 선수인데 지금 장면은 조금 아쉽습니다. 자, 그럼 장문석 선수가 그쪽으로 접촉했습니다. 이 최강민 선수가 추월 시도를 곧 할 것 같기도 한데 지금 박정욱 선수가 닿을 듯 안 닿는 거리를 계속 잘 유지하거든요. 아슬아슬한 거리인데 저 해보려면 해볼 거리 같긴 하거든요. 어쨌든 뭐 박동 선수도 워낙 베테랑 선수이기 때문에 쉽게 내주진 않을 거예요. 사실 제가 그 지난번 용인대회 때 사실 이런 그림을 원했었던 거거든요. 워낙 최강민 선수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아마도 박동섭이 자꾸 간다면 최강민이 쉽게 넘어가지 못할 거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지난번 말했던 장면이 이 장면으로 말씀드립니다. 한 번을 못 잡았다라는 부분도 사실 박동섭 선수도 자신의 운영 능력, 디펜스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는지도 못한 채 경기를 마무리 지었던 좀 아쉬운 장면이 있었는데요. 자, 오늘은 초반부터 잘 달려나가면서 최강민 선수를 잘 커트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이슈 중에 하나가 그 아마도 원메이크 그리고 이제 자동차가 이제 똑같은 상태를 잘 타는데 이제 사실 선수들끼리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차가 너무 빠른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최강민 선수 차가 좀 너무 빠르다 선수들끼리 이런 얘기 좀 나왔었는데 검사 했어요. 네. 근데 문제가 없어요 전혀.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선수들끼리 더 한번 찾아봤는데 이게 터보차잖아요. 터보차 같은 경우에는 부스트를 조금만이라도 더 쓰게 되면은 조금만 더 쓰게 되면 출력이 더 작으니까 신발력이 정말 올라가는 게 사실. 근데 이게 고장 관련해가지고 약간 고장이 나면은 부스트가 좀 더 뜨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약간 스피드를 면했어요.
어쨌든 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최강민 선수는 어떻게 보면 그 다이나믹까지 찍었는데 약간 다른 선수보다 실제로 부스트가 조금 더 나왔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마력이 조금 더 나와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게 불법은 아니에요. 어쨌든 운이 좋은 거죠. 또 그 차를 또 갖게 된 것도 선수의 그런 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뭐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또 선수들끼리 이런 여러 선수들한테 물어봤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뭐 이거 추천문에 그랬는 그런 느낌 약간은 있는 네. 거죠. 네네. 예, 근데 실제로 드라이버들이 뽑기운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 최강민 네. 선수가 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걸로 타겠다. 네, 아, 언제든지 예. 이길 수 있다고 했는데 글쎄요, 과연 어떤 선수가 뭐 내 차를 한번 바꾸자. 그리고 뭐 딜이 나올지도 궁금하네요. 당연한 그렇습니다. 얘기지만 무슨 뭐 최강빈 선수가 저 자동차 제조사의 무슨 상속자도 아니고 저 양산차를 찍어서 주는데 저 선수만 이렇게 잘 뽑아서 줄. 오, 지금 막 다섯 대가 혼주로 와서 나이네요. 뒤에서 막 54번 손동욱 선수가 3번 네. 잡죠. 오, 잡아냈어요. 3번 선수 한 번 더. 아, 이거 위험했네요. 아, 너무 거친 거 아닌가요? 이거는 그 무슨 저 스페인 2 축제 때 손들을 다 풀어놓은 것 같아요. 자, 사이드 바이 사이드로 인코스 살짝 막아보는 허재영 선수인데요, 네. 98번. 지금 저렇다는 건 저 드라이버들이 다들 저런 상황을 인지하고 충격에 대비하고 그러면서도 자기 페이스를 잘 유지하고 있을까 이런 상황이 계속 유지되면서 접촉도 되는데 사고는 안 나고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죠, 저거. 네. 지금 정말 막기도 힘들고 뚫기도 힘든 상황인데 서로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른쪽 뒤에서 날 누가 받을지 왼쪽 뒤에서 누가 날 받을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코스로 각 만들어내는데요. 자, 이 눈 다시 한번 찔러봅니다. 야, 이런 배틀이 있네요. 아, 정병민 선수 대단합니다. 계속 정병민 선수의 배틀이 눈에 들어왔거든요. 네. 자, 여기서 상당히 좀 넓은 지역이긴 합니다만은 한 번 더 안쪽으로 파고들었습니다. 19번 안찬수. 자, 정병민 손동욱, 정병민 손동욱. 야, 이게 연속 아주 깊이 퍼올면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공간을 만들어주지 않았어요. 안쪽으로 부서졌죠. 그 파손이 됐어요. 추석, 지금은 남성민 선수 차량인데. 이게 뭐죠? 달아났었던 남성민 선수였는데요. 네. 말씀드린 것이 남성민 선수. 현재 시즌 5위를 달리고 있는 선수였는데 지금 좀 아쉬운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어쨌든 4, 5번 구간에서 21번과 54번의 구간 접촉상 레이싱 어시던트가 지금 현재 발령이 된 상황이고요. 네. 그러면 사고가 그냥 레이스에서 있을 만한 사건이라 그냥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네. 자, 그리고 바로 뒤쪽에 이인용 선수가 붙고 있는 허재영 선수의 98번인데요. 흔히 말하는 교통사고 상황을 하면 쌍방과실 5대5에는 페널티를 주지 않습니다.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 뭐 이런 느낌이죠. 남성민 선수 안타깝습니다. 네. 차 반대쪽 이게 안 보이는 쪽 네네네. 파손이 좀 심했었어요. 그 장애물에 부딪힌 것으로. 남성민 선수 올해 신속도 잘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포인트를 놓치고 말게 되네요. 아쉽습니다. 14번 정명민 선수는 하위권 싸움을 굉장히 흥미롭게 만들어주는 요소로 네. 계속 그림을 뛰어나오고 있습니다. 얘기 계속 했고 그 다음에 최강빈 김동규 선수 사이가 좀 넓고 김동규 이동규 선수 사이도 넓은데 4위 이하는 11위까지 그냥 다닥다닥 붙어있어요. 이런 배틀이 흔하지 않습니다. 이 두 대의 차량 자 이제 12위 싸움인데요. 허재영 선수와 이인용 선수. 자, 이인용 선수 대단한 게 오늘 이인용 선수가 가장 후미 그린에서 출발을 했는데 내려오면서 바깥쪽 20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이야, 이거를 이인용 선수가 속도 더 낼 수 있어요. 못 버티네요. 저 3번 자 이인용 선수 살짝 비상등을 눌러서 미안하다는 표시를 좀 보여주고요. 네. 3번을 넘어와서 4번, 5번 4번이 오른쪽으로 크게 돌고 5번이 왼쪽으로 크게 도는데 4번으로 크게 돌 때 사이드 바이 사이드라면 왼쪽 바깥쪽에 있는 드라이버가 이득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사이드 바이 사이드라면요. 자, 하지만 완전히 떨쳐내지 못했습니다. 순위 약간 비방법 놓고 말이죠. 지금 현재 90번 허재영 선수와 21번 이진용 선수 순위만 바뀐 채 상호간의 그 배틀은 계속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마대컵 현재 순위 박동석 선수가 1위를 유지하고 있고요. 최강민 선수가 뒤를 계속 압박하고 있는 그림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자, 정말 대단한 게 한 번 안으로 들어가 보려고 하지만 틈이 없죠. 그리고 지금 저기 지나는 3번 코너를 빠져나갈 때 데브리가 좀 떨어져 있어요. 네. 잘못 밟으면 혼자서 타이어 펑쳐나는 그렇죠. 자, 어쨌든 대단한 게 박동석과 최강민은
아직까지 36초대의 기록을 돌리고 있습니다. 네. 네. 아직까지. 보통은 저렇게 배틀을 하면 그들이 손해를 봐서 뒤에 따르는 드라이브가 이득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뒤에와 계속 벌어지면서 저러고 배틀을 있어요. 배틀을 하면서 기록을 내고 있는 두 선수입니다. 32번 차지용 선수와 박희찬 선수 34번도 순위가 계속해서 바뀌는 싸움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둘의 차량 6위 싸움입니다. 자, 그 바로 앞쪽은 바로 박강우 선수 27번 차량이 살짝 보이고요. 몇 명 혼자 달린 드라이브 빼고는 대부분 위치가 배틀 상황이에요. 순위가 여기도 잘하면 한번 배틀 펼치고 바뀔 것 같거든요. 이동현 선수를 노리네요. 박강우 선수. 이거 그런데 약간 방향을 좀 잘못 잡은 듯 보이죠? 밀렸어 바깥쪽으로. 여기서 라인을 잘 잡았고 유지했으면 괜찮은데 그냥 자기가 빨리 가려고 하는 게 한 코너 너무 무리해서 들어가면 다음 코너에서 훨씬 더 큰 손해를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절제를 하는데 그것도 말이 쉽지. 지금 탈출 속도가 너무 빠르죠 뒤에서. 네, 박강호 선수가 좀 승부를 빼놨습니다. 이러면 가네요. 코너에서 가네요. 자, 내밀었어요. 네, 이 코스 끝까지 차지할 것을. 이걸 밀어요. 이거는 좀 좋지 않습니다. 박강호 선수. 아까 저희가 얘기한 게 좀 저런 상황이거든요. 자, 이건 좋지 않은 모습이에요, 박강호 선수. 누가 봐도 밀어냈잖아요. 네, 이거 같이 달려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사이드 바이 사이드로. 네. 이거는 정말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박강호 선수. 이거 저 가속 구간의 끝부분이면은 속도가 상당히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이동현 선수 도대체 어디로 가라고 저쪽으로 밀어버리면은 선수를 보호해주면서 레이스를 해야 됩니다. 치열한 경기는 좋은데 오늘 흑백방기도 몇 번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스포츠맨십에 어긋나는 행동이다라는 얘기할 때는 네. 흑백방기가 나오는데 계속해서 몰아붙이는 모습인데 이거는 좀 좋지 않습니다. 네, 미안할 뻔했는데 네. 사실 지금 차종 선수와 박희찬 선수의 경기에서도 흑백방기가 나왔거든요. 지금 자기가 완전히 앞에 있었으면 몰라요. 근데 지금은 거의 사이드 바이 사이드에서 추월해 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황은 조금 무리가 있었다고 보여지. 물론 스튜어드 심판관들은 다르게 볼 수도 있지만 네. 제가 보기엔 저건 너무 무리했습니다. 네, 어쨌든 이동현 선수는 그 상황에서도 지금 침착해야 돼요. 네. 사실 엄청나게 감정적으로 상할 수도 있어서 경기를 막을 수가 있는데 침착하게 잘 벗어나야 됩니다. 불쌍하는 건 추석택 선수가 올라왔는데요. 네. 돌아왔네요, 추석택 선수. 네. 사실 추석택 선수가 지금 순위를 아까 6위까지 치고 올라왔다가 오히려 지금 뺏긴 상황입니다. 네. 계속 올라왔다가 근데 지금 쭉 떨어져 다시 한번 6위 또 올라왔어요. 네. 뒤에 싸우는 바람에. 사실 아까도 잠깐 설명드린 대로 4위권 이하는 지금 다 치열한 배틀이 네.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충돌 이후에 바디가 제대로 컨트롤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좀 처졌고요. 그래서 나머지 차량들이 좀 배틀이 펼치게 됐거든요. 원치 않게. 또 여기서도 추월 시도가 왼쪽에 하나 뒤에 하나 어디죠? 네, 거의 된 것 같은데요, 지금. 또다시 충돌. 오늘 커택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면 오늘 아마도 심사위원실이 붐빌 것 같은 느낌이 그렇습니다. 여기저기 선수들 다 불러들일 것 같은데요, 지금. 자, 일단은 선수들끼리 좀 보호를 뭔가 해주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상설 코스라는 게 코스 자체가 짧기 때문에 오늘 6천 플랫에서 사실 이런 경합들이 사실 펼쳐지게 되고요. 아반떼도 네. 마찬가지예요. 사실 아반떼 선수들 같은 경우에 이 상설 코스도 가장 강한데요. 그런데 다들 자신의 기록을 어느 정도 낼 수 있는 선수들이야 다 비슷비슷합니다. 선수들이.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런 상황이 펼쳐지는 거예요. 한 번만 실수하게 되면은 라인 크로스나 라인이 틀어지면서 언제든지 내가 앞차를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오늘따라 경합이 상당히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번 찔러보면 최강기 선수 안쪽? 하지만 너무 멀죠? 네. 박동훈 선수가 그 브레이킹 존 가기 전에 굉장히 많이 앞서 있네요. 자, 라인 한번 붙여보는데요. 약간 미끄러졌는데요. 네. 박동훈 선수가 지금 완벽하진 않은 것 같아요. 미들라인을 타면서 블록킹 라인을 잘 그려냅니다, 박동훈 선수. 그렇게 되면 레코드 라인을 포기했죠, 박동훈 선수는. 18랩 중에 13랩이 남은 상황입니다. 13랩을 소화하는 상황인데 그렇죠. 네. 우리도 지금 정신력을 올려야 돼요. 네. 레브레이스까지 하다 보니 네. 잠시 헷갈렸습니다. 자, 뒤쪽 이제 붙어 있는 상황인데요. 최강빈. 자, 한 번쯤은 기회가 올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붙어 있습니다.
그 생각을 한 10렙 전에도 한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정말 제가 봐도 될 것 같은데 그 생각을 저도 10렙 전에 했었거든요. 그런데 박동근 선수가 진짜 잘 막아내네요. 최강빈 선수 계속 하고 있겠죠? 네, 분명히 내가 빠른 것 같은데 내가 더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박동석이 완벽하지 않은 것 같은데 하는데 사실 그게 다 추월 라인만 탁탁탁탁 막아내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자, 이런 방어력 때문에 박동석 선수가 작년에 영광을 또 손에 넣었었는데요. 자, 속도 빠르면 한번 젖혀내면 내가 더 달려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이야기를 지금 전혀 박동석 선수는 들어줄 이유가 없습니다. 자, 마지막 코너 지금 최강빈이 조금 좋았거든요. 이 두 드라이버가 배틀 안 하고 그냥 혼자 달리면 얼마나 배타임이 나올지가 진짜 궁금해요. 그 레이스 상태에서 지금 기록이 조금 빠지긴 빠졌어요. 계속 36초대로 돌다가 지금 37초대로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배틀이 마지막 5렙 동안 펼쳐질 가능성이 좀 있는데요. 자, 박동수 선수가 1번 코너로 돌아갈 때 해외편에서 상당히 속도가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네, 야, 이거 아주 좋네요. 자, 지금 보면은 홍서 선수의 라인이 정상적인 아웃인아웃 라인이 아니라 계속해서 약간 미들 라인을 타고 있다는 얘기는 계속해서 지금 방어 라인을 계속 타고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된다면 최강빈 선수에게 계속 유리한 라인을 펼쳐질 거고요. 어느 순간 한 번은 열릴 수도 있습니다. 3인 김병규 선수와의 격차가 이미 뭐 14초 이상 나고 네. 있는 상황이라 이미 두 대는 이런 식의 긴장감만 유지하고 있는 주행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런 상황이면 경기가 끝날 때까지도 아마 박동선 선수 넘어가지 못한다면 계속해서 이런 상황이 펼쳐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일단은 박동선 선수 워낙 베테랑 선수이기 때문에 웬만해서 실수 안 하는 선수거든요. 네. 자, 그리고 1번 코너에서 다시 한번 박동선 선수를 보고 싶어요. 마지막 코너 탈출해서 1번 코너의 주행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직선의 두 선수 간의 마지막 코너의 탈출 모습과 그리고 직선의 두 선수의 그 스피드 이게 좀 사실 궁금하긴 하거든요. 이제 마지막 코너를 향하는 두 선수 뒤에서도 배틀이 또 있네요. 뒤쪽이 빠르죠? 뒤쪽 근데 약간 무리했어요. 허재영 선수 98번 허재영 선수 그리고 35번 화창 선수가 자칫장 위에 있다가 밑으로 좀 처진 상황입니다. 지금 속도가 좀 줄어있던 상황이라서 그 부분을 지금 98번 허재영 선수가 약간은 좀 노리고 있는 현재의 모습인데요. 자수가 배틀을 펼쳤었던 21번 이민용 선수는 위쪽으로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미 이렇게 약간 라인 크로스를 시켜서 이득을 보려고 했는데 공이 없어요. 공이 없으면 이득을 붙여야죠. 그렇겠군요. 하창수 선수도 네, 지금 살짝 트랙을 너무 넓게 느낌이 있었는데 이러고 지나가죠. 그 틈을 놓치질 않네요. 살짝 트랙 남았는데 속도를 잃었었어요. 약간 트랙 남았고 자, 결과적으로는 지금 허재영 선수도 이민용 선수와 다시 한번 배틀을 펼칠 수 있을 만한 거리를 잡기 위해서 발 앞에 있던 하창 선수를 한 단계 더 밑으로 밀어 넣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역광으로 햇빛이 반대쪽에서 오니까 차의 그 차 번호가 거의 안 보이죠. 지금 드라이버들 시야도 만만치 않게 안 좋을 것 같은데 최강빈 선수는 박동 선수를 잡을 수 있을까요? 질문이신가요? 솔직히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네. 네, 제가 봐도 지금 박동수 선수가 라인을 정말 잘 타고 있고요. 잘 막아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한번 보고 싶은 장면이 있었는데 좀 카메라 계속 잡아줬으면 좋겠거든요. 마지막 코너와 1번 코너로 들어가는 장면을 좀 꼭 보고 싶습니다. 자, 이 구간에서 브레이킹 구간에서 최강빈이 조금 빠른 게 보였거든요. 자, 직선 스피드 한번 볼게요. 두 선수 거의 비슷하게 빠져나오긴 했는데 특별한 수를 내야 돼요. 이게 그냥 정상적으로 안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미들라인 타고 있는 박동석 아웃인아웃 드립니다. 라인 그려주고요. 자, 브레이킹 포인트 들어왔는데 이러면 들려요. 자, 라인에서 계속해서 미들라인을 그려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쉽진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박동석 선수는 일단은 계속 의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미들라인을 타고 있는데 최강빈 선수가 일단 마지막 코너를 마지막 코너 전에 뭔가 승부를 봐야 되거든요. 좀 더 붙인 상태로 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1번 코너에서 추월하기가 힘들어요. 다른 구간 같은 경우는 코너가 많아서 사실 최강빈 선수가 추월하기가 쉽지 않아요. 순수한 차폭은 굉장히 여러 대가 지나갈 수 있는 차폭이기는 한데 그러니까 차가 레이싱 라인 종류로 따져보면 딱 지나갈 곳 없게 박동석 선수가 이제 잘 맞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차를 그려보면 이러면 일로 나가고 이러면 일로 나가서 안 되는
저 정말 잘하네요. 자 이제 1회밖에 남지 않은 상황인데요. 또 중위권에서 오. 자 탑탄 안에 진입을 지금 임영 선수 21번 임영 선수가 계속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조용근 선수가 탑텐 안에 지금 딱 걸쳐 있는 상황이 되겠는데요. 임영 선수도 참 대단한 게 22그리드에서 출발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11위까지 올라왔습니다. 한 단계만 높이면 팀이 대단한 팀인데. 사실 이인용 선수가 이인용 선수도 이 대회가 아닌 다른 대회에서도 사실 전년도 시리즈 챔피언이었습니다. 네. 어쨌든 기량이 있는 선수인데. 어, 노려보죠. 바깥쪽. 하지만 일단은 막았는데 이거 조용민 선수가 막기 어려울 것 같죠? 자 사이드 바이 사이드. 아 속도가 좀 더 나왔습니다만 네. 여기 1, 2위 싸움이고요. 네. 선수는 전공법 말고 조금 다른 생각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공법을 지금 아까 전에 계속 보여준 게 4, 5번 코너에서 최강민 선수가 좀 붙이거든요. 방어 선수를 사실 어느 정도만 따라가면서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자이언트가 최강민 선수가 좀 느린 것 같아요. 그 자이언트 코너에서 거기서 좀 붙여야지만 직선까지 가져가서 추는 거죠. 여기서만 좀 붙이니까 뭔가 방법을 바꿔야 돼요. 안 될 때는 뭔가 방법을 바꿔야 되는데 계속해서 똑같은 방법을 사니까 박동섭 선수 입장에서는 쉬운 거예요. 그렇네요. 똑같은 라인만 막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의 변수를 박동섭 선수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을 찾아내야 됩니다. 점점 저도 와 여기도 35번 허창수 선수가 이인용 다시 한번 네. 만났습니다. 하지만 이 코스를 잡는 이인용. 오 그리고 허재영 선수가 또 한 번 위로 올라 탑10 안에 들어왔습니다. 98번. 야. 완전 요동치고 있었는데. 그리고 혹시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너무 깊은 생각인 것 같은데 네. 최강빈 선수도 계속 나는 여기서 놀린다라고 이미지 심어놨다가 네. 막판에 바꾸려고 한 거 아닐까 그런 생각도 갖다 놨어요. 그렇다면 최강빈 선수가 정말 베테랑의 엄청나게 이상한 거죠. 네. 그러나 이제 마지막 랩인데 진짜 그 생각을 했는지 볼까요? 멀어요. 이번에도 멀어요. 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같은 라인을 타고 있는 게 뭔가 좀 더 변칙적인 공격 라인을 좀 탔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 기록상으로 보면은 일단 박동선 선수가 상당히 빨라요. 최강민 선수 따라가면서 사실 급급한 상황이거든요. 어쩌면은 정말 베테랑인 이유가 뭐냐면 사실 경기 레이스를 하다 보면은 선두에 있는 선수가 뒤에 있는 2위권 달리는 선수에게 일부러 블러킹 라인을 하면서 초반에 계속 공격적으로 하게끔 만들어요. 네. 그 이유는 타이어를 망가뜨리게끔 하는 기술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박동선 선수가 기록이 39초대가 나오고 최강민 선수가 37초대가 나와요. 그러니까 초반에 너의 타이어를 다 쓰게 만들어 버릴 거야. 오, 그래서 이렇게 되는군요. 네, 그러다 보면 기록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다음에 배기 쪽에서 나오는 그 배기에 나오는 그 열을 상대방에 있는 뒷차에다가 계속해서 열을 다. 네. 그러면은 터보차 같은 경우는 열이 많이 가는 상태에서 직선 구간이 느려지는 경우가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박동선은 베테랑인 게 후반부에 결국은 최강민을 이렇게 떨어뜨릴 수 있는 이유는 결국은 박동선이 그만큼 관리를 잘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네. 말씀하신 대로 박동섭 선수는 네. 수비로 오늘 어떻게 보면 굉장히 대단한 정말 거였고, 잘한 거예요. 네네. 지난번 경기에서는 최강민 선수가 앞서 나갔었을 때는 네. 아예 쫓아가지 못한 속도를 보여줬고 그렇죠. 양 선수의 강점이 정말 지난번과 이번에 뚜렷하게 드러났네요. 네, 파이널 코너네요. 네. 아 거의 메이웨더급이에요. 어쨌든 뭐 지난번에 하고 오늘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역시 시즌 포인트를 놓고 싸울 만한 선수답습니다. 세컨을 받으면서 박동섭 최강민 원투로 들어옵니다. 아름다운 수비입니다. 네. 저렇게 수비를 하는 건 참 저도 네 털을 내두를 수밖에 없어요. 네, 뭐 사이드 바이 사이드가 있진 않았지만 그 사이드 바이 사이드가 없었다는 것은 그만큼 박동섭이 라인을 정말 교묘하게 잘 물고 갔다는 얘기거든요. 네. 자 이렇게 네. 이어서 계속 체커기를 받으면서 김동규 선수가 들어왔고요. 아 오늘 27번 박강우 선수도 좀 굉장히 좀 치열하게 싸우면서 올라와서 네. 아, 이 이후의 그 심의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마지막 코너에서 안쪽 연속 소세지 연속 발을 잠깐 높게 뛰었는데 네. 다행히 마지막 랩이어서 다행입니다. 보통은 저게 이제 마지막 체크기를 한번 받아보려고 마지막 미술 한번 던져보거든요. 어쨌든 주목받았는데 네. 성공했네요. 마음만 보고 나머지 들어오는 선수. 아, 지금 뭐 거의 10위권 전후는 랩타임 비슷하고 기록도 비슷한데 누구는 포인트 가져가고 누구는 못 가져가고 차이가 많이 나네요. 이게 지금 상황에서는 허재영 선수와 이인용 선수
네. 이 두 선수가 인상 깊었네요. 인용 선수가 한 단계만 더 했으면 네. 아 바로 이제 그 드라마의 주인공 그렇죠.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뻔했는데 정말 대단했어요. 인용 선수 25그리드 네. 22그리드에서 출발해서 네. 위로 올라오는 모습이었고 대단합니다. 11그리드까지 올라오는 근데 경쟁 상대가 있었죠. 허재영 선수도 사실 뭐 이쯤에서 출발한 건 맞는데요. 네. 밑으로 좀 쳐졌다가 다시 한번 또 복귀하는 장면이 나오면서 두 선수의 싸움들이 좀 오랫동안 이어졌었습니다. 네, 허재영 선수가 오늘 12그리드에서 출발했었는데 일단은 두 그리드 상승했습니다. 네. 네.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 박동섭 선수의 방어가 너무 완벽했고요. 네. 최강빈 선수가 결코 못했다고는 할 수 없는데 네. 다른 방법을 생각해서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네. 조금 계속 들기는 했어요. 예, 사실 제가 박동섭 선수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잘 타요. 정말 잘 타는 선수고 정말 베테랑인 게 나이는 사실 그대로 자기의 기록은 빠르게 나오면서 교묘하게 바꾸고 가는 거예요. 그게 정말 잘하는 거거든요. 네. 박동섭 선수가 오늘 그 모습을 보여줬고 그걸 최강빈 선수가 뚫을 수가 없었던 거죠. 사실 네. 그리고 최강빈 선수를 조금 옹호해서 얘기를 하자면 이게 네. 상설 코스에서 진행되면서 아까 지금 좋은 다른 안을 제시하긴 했지만 솔직히 방법이 그렇게 맞지는 않은 네. 서킷이긴 했어요 여기가. 근데 어쨌든 이제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최강빈 선수가 제가 계속해서 좀 변칙 라인을 좀 타봤으면 어떻겠냐라고 한 게 박동섭 선수 사실 어떻게 교묘하게 탔는데 그거를 좀 이렇게 페인팅 모션이라든지 뭔가 좀 흔들어서 네. 그 라인을 좀 흔들 수 있는 뭔가를 예. 했어야 되는데 계속 똑같이만 타게 그게 조금 아쉽지 않나 하는 네. 생각이 듭니다. 또 이런 말씀해 주신 게 3위와의 네. 격차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전략 전술을 써도 이상하지 않았거든요. 네. 자 결국은 박동섭, 최강빈, 김동규 선수 세 대의 4억대의 차량이 포디엄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어쨌든 클래스 지금 레이스를 20랩을 안 했는데 20초 차이가 났어요. 1위하고 3위하고 그리고 무슨 뭐 특별한 사고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그런 걸 보면은 박동섭 선수와 최강빈 선수가 물론 같은 클래스긴 하지만 뭔가 조금 더 한 단계 다른 모습으로 오늘은 확실히 보여준 것 같은 경기였습니다. 사실 대단한 게 배틀을 하고 가면서 선수들과 격차를 낸다는 거는 사실 저는 이런 레이스를 좀 보기가 힘든데 대단합니다. 아 약간 좀 분해하는 모습이 등에서 보이는데요. 최강빈 선수. 아 네. 이제 그리고 드라이버의 숙명이죠. 저러고선 저걸 다독인 다음에 헬멧 벗고 막 축하해주고 있는 모습 네. 보여줘야 돼요. 어떻게 보면 되게 힘든 직업이에요. 자 아쉬워하는 표정이 그대로 남아있을 최강빈 선수. 그리고 홍섭 선수는 가족과 또 즐거움을 나누는 모습이네요. 홍섭 선수 별명이 박기사예요. 기사. 맞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박기사라고 부르는데. 기사도가 좋기 때문에 네. 기사도가 좋기 때문이 아닐까 네, 라는 생각이 푸른 한 마음으로 하니까 기사도가 좋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두 선수 오늘 멋진 드라이빙 보여줬고 김동규 선수도 사실 네. 쉽지 않은 자리였어요. 저기 3위 지키는 게 김동규 선수가 화면에 한 번도 안 비쳤어요. 그러네요. 네. 사실 따로 가지 않습니다. 네, 그냥 자연스럽게 간격이 약간 멀어진 상태로 가서 그냥 배틀이 없는 상황이니까 빛이 하고 조용히 3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박동섭, 최강빈, 김동규 선수 1, 2, 3위고요. 박강우, 이동현, 주성태, 박기찬, 김재균, 차지용 그리고 허재영 선수 98번이 눈에 많이 들어왔었는 탑10 네. 안에 들어왔고요. 이인용 선수는 한 단계 좀 모자랐습니다. 21번 이인용 선수 11위, 하창수, 손동호, 김종혁, 조용근, 안찬수, 장문석, 김준서, 성병민, 장영일 선수 순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중위권에서도 변수가 많았었던 일단 번호가 98번, 21번이었는데 32번, 33번의 박희찬과 차정 선수도 이제 배터리도 상당히 좋았었고 밑으로 많이 쳐져 있었던 추성택 선수가 다시 위로 끌어올리는 회복 능력도 대단했었던 오늘의 경기인데요. 네, 추성택 선수 시작하자마자 5위권까지 왔다가 다시 10위권까지 갔다가 다시 올라오고 오늘 좀 오르락내리락하는 모습 보여줬는데 그래서 재밌었습니다. 요요 현상이죠. 네. 그리고 사실 김동규 선수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20초, 뒤로 12초 아주 큰 격차가 있었기 때문에 카메라에 잡힐 수가 없었어요. 그랬군요. 네, 네, 그랬군요. 자 이제 포디움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오늘 사실상 평소보다 약간 늦춰진 그런 경기에서 네. 쉽지 않은 상황이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기량을 그대로 보였던 박동섭 선수와 최강민 선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동규 선수가 먼저 포디움에 입장하는 모습이었고요. 자, 최강빈 선수까지 올라왔고 이제 마지막 박동섭 선수가 포디움의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 SNS에서 아주 야심차게 출사표를 던졌던 최강빈 선수인데 네. 오늘은 네. 박동섭 선수의 수비력이 좀 많이 봉쇄당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만 수비하면은 사실 그 누가와도 뚫기 힘들 것 같아요. 2위 트로피 전달하겠습니다. 정말 멋진 방어고요. 이게 추월 성공을 기다리시는 팬이라면 좀 아쉬울 수도 있지만 사실 저렇게 방어하는 게 어떻게 보면 추월 성공 장면보다 한 10배는 더 멋있는 장면일지도 모르겠어요. 사실은 속도만으로도 지난 트로피를 들어 올렸었던 박동섭 선수인데 아 최강민 선수의 속도를 만나서 이번에는 어떻게 자신의 또 다른 매력을 또 보여줄 수 있는 자신의 또 다른 힘을 보여줄 수 있는 네. 그런 기회를 맞은 셈이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박동섭 선수나 최강민 선수 일단 보면은 지금 상위권에 네, 올라온 선수들은 날씨네요. 네. 아 네. 자 그래서 오늘 준비된 마지막 경기였던 아반테컵 마스터즈 박동섭, 최강민, 김동규 선수의 포디움 셀러브레이션과 함께 경기를 마감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경기로 돌아올 것을 약속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계신 여러분 고맙습니다.